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이란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못할 거라고 외신이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망설이던 이란이 어저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려 180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저거는 저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타야후 이스라엘 수상이 야 이란이 빅미스테이크, 너 크게 실수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어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NN이고 뉴욕타임스고 외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보일 반응을 두 가지로 예측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이스라엘이 자제하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때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4월에 또 이란이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쐈는데 그때 미국 구축과 요르단, 사우디 이런 데서 이렇게 협공을 했고 거의 다 요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네타야후 수상 보고 야 네가 이겼으니까 끝내고 이란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보복을 안 했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는 하나 날렸습니다. 이란이 이스파한이라는 도시 근처에 핵시설로 이렇게 이제 맹길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나탄츠라는 노핵농축 시설 근처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무슨 메시지를 그 테헤란에 보냈냐면 또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요 핵시설 나탄츠 핵농축 시설 자체를 공격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이제 외신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2는 대규모로 보복하는 거죠. 모든 여건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유리하대요. 그 사이에 지지율이 저하되고 벅벅돼 있는데 네타냐후 수상이, 왜냐면 가자지구 정부가 1년까지 끌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고 나서 리쿠르당의 지지율이 35%에서 43%로 열흘 만에 팍 올라간 거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야 네타냐후 리쿠르당은 전쟁 잘한다고 이제 약간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지지하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뭐 전쟁을 지지하면 한번 이란하고 붙을 만하고. 두 번째, 지난 4월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할 때 약간 망설인 게 뭐냐면 헤즈볼라가 이란의 그 지시를 받으니까 헤즈볼라가 도발할까 봐 약간 우려했는데 요번에 헤즈볼라 쌀 거의 말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미국 워싱턴 외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중성을 보여요. 뭐 확전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제하라고 막 그러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확전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확전하면 풀 서포티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약간 이렇게 이중성을 보는 외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밀고 나갈 확률이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것이냐. 이 난츠 핵농축시설 옆에 레이더 기지나 군사시설을 때렸지만 요번에 그냥 때리겠답니다. 이란의 핵무장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이란의 정유시설이 이게 이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란이 지금 경제 지지받고 굉장히 힘든데 그나마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이란인데 요거를 때려버리면 이란 경제가 대혼란이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몇 번 작업했듯이 이란의 핵심 요원, 뭐 군이나 정치적인 핵심 요원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한번 붙는 거예요. 전쟁이죠. 두 나라가 이렇게 빡세게 붙을 때 승패를 결정짓는 끝판왕이 누구냐면 육군도 해군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군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 여러분 저 지도를 보세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한 2,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전도 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공중전인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국력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게 뭐 인구나 이런 거는 이란이 그 훨씬 많지만 국방비 있잖아요. 국방비는 이스라엘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국방비 예산이 1년에 이스라엘이 150억 달러인데 이란은 70억 달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이란은 2%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4%예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많이 쓰니까 비싼 비행기 좋은 무기를 많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공군력을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 양쪽으로는 비슷해요. 전투기 이란 320대, 이스라엘 340대. 근데 질적으로 보면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F-15 2기를 75기, F-16 팔콘은 196기, F-35 스텔스는 39기나 갖고 있는데, 이란은 뭐 한 320대로 한 비슷하지만, 수호이 24, F-4, F-5, 미그 29. 미안하지만 이 F-시리즈라 그런 미국 비행기는 1979년에 이란 혁명 나기 전에 미국이 이란에 수출한 거고, 수호이 24는 1960년대 비행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크게 저 F-35, F-15, F-16인데 F-15가 장거리를 나가서 타격할 때 제일 좋은 비행기라는데, 무장을 많이 하고 엔진 파워가 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장, 비행기만 우수하냐 하는데, 제가 국군에 공군 장군과 전역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제 전투기를 타신 분인데, 이스라엘 공군이 저렇게 막강한 거는 좋은 비행기가 있지만 파일럿이 베스트 인 더 월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비행기를 타보셨으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우티 출격하는 횟수가 미군이나 한국 공군은 대개 하루에 한 4번 출격한답니다. 왜냐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 이스라엘 파일럿은 5번을 출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또 이런 실전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훈련이나 강도, 비행기 성능, 이게 절대로 우리 K공군이나 K파일럿과 뒤지지 않는데, 근데 이스라엘 파일럿은 엄청나게 많은 공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6.1 전쟁에서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파일럿들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있는 공군력을 괴멸시켜서 452를 격추시킬 정도로 많이 전투를, 공중전을 많이 해본 파일럿가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공군은요, 장거리를 슬슬 날려갖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 그런 성공적인 작전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며칠 전에는 후티 반군 예멘 쪽으로 1800km를 날아가고 폭격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투기는 그렇게 못 날아갑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그럴 때 공중 급유기가 따라가서 이렇게 막 공중 구비해져갖고 후티 반군을 공습했는데, 이거는 네타야후 수상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란이 어느 곳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 거를 인증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는 2000km거든요. 그냥 공중급을 더하면 아무데나, 이란 아무데나 때릴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톰 크루즈 타건의 매버릭 보시면은 상대방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톰 크루즈하고 이제 베스트 파일럿들이 막 연습을 하는데, 계곡 사이로 저공 비행을 하잖아요. 왜냐면 우회로 가면 레이더에 걸리고, 레이더에 걸리면 정미사일이 요격을 하거든요. 근데 공군 파일럿의 자질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하늘에 턱 튀는 안에서 벙 날아다니는 거 쉽답니다.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저공 비행하는 능력이 이게 또 파일럿의 자질을 결정하는 거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시리아에 핵 의심 시설이 있는 걸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서 떠가지고, 이스라엘 떠가지고 시리아로 쫙 내려왔는데 지상 100m로 날아갔답니다. 지상 100m로 저공비행을 하니까 시리아의 레이더가 잘 못 잡고, 또 순간적으로 시리아 레이더망을 전파교환을 시켜갖고 빠바방 때리고, 또 이렇게 올 때는 오히려 이제 터키 국경 쪽으로 올라가서 또 저공비행하고 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또 뭐, 또 이라크에 있는 핵 의심시설도 저공비행으로서 타격하고 왔죠. 저기 아프리카 수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021년에는 이란 이스판 옆에 있는 핵연료 시설까지 타격할 그런 저공비행의 이거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파일럿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원래 헤즈볼라 수장 제거할 때 벙커 버스터 폭탄을 뭐 수십 발 빵빵빵빵빵빵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 제거를 했는데, 요게 보니까 그 헤즈볼라 수장이 지하 20m, 건물로만은 지하 6층 아래 숨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제거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벙커 버스터 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미국이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국군의 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현무5 미사일을, 이건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얘는 100m를 땅으로 파고 들어간대요. 요번에 그 헤즈볼라 수장 제거하는 거하고 국군의 날 공개된 현무5 괴물 미사일을 보면 평양의 지도부들이 잠자리가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행장을 무력화하실 때 옛날에는 폭탄으로 활주로도 쭉 떨어뜨렸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공중전의 기법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적 비행장의 핵심 시설만 선별 타격해버리면 비행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첫째 관제탑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저 사진을 잘 보면요. 모든 그 비행장에는 택시, 계류장이 있고 활주로가 있거든요. 런웨이가 있거든요. 근데 평시에는 비행장을 계류장에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계류장에서 이제 뜰라 그러면 이 활주로로 가야 되는데 계류장과 활주로 사이 제가 빨간 걸로 팍팍 피었는데 거기만 두드려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들도 뭐 저항의 축이고 시아파의 종주국인데 그러니까 그 이란 참모총장이 요번에 이스라엘을 쏜 거는 우리가 일부러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만 쐈다. 모사드 기지, 그 다음에 레이다 기지, 이스라엘 군 비행장만 쐈다. 근데 우리 이란은 이스라엘의 모든 인프라를 파괴할 능력이 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 인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신시설, 뭐 댐, 비행장, 항만 이거를 파괴하겠다고 큰 소리 빵 쳤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란도 지금 딜레마죠. 그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저항의 축으로서 명분도 살려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전쟁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상전이면 그 이란이 해볼 만해요. 이스라엘하고 원체 그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공중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도 그새 미국하고 서방이 경제제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란이 전쟁 수행 능력 물자 같은 거 그래도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란을 답답하게 맹기는 거는 아랍의 형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6.1 전쟁 중동전 할 때는 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다 나서 갖고 힘을 합쳐 갖고 이스라엘을 두드려 팼는데 요새는 아랍의 형제 국가들이 변심했는지 조용해요. 특히 순위파인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은 뭐 이스라엘하고 국교 맺고 관계 정상화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그 이스라엘과 싸우던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 사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와줄 아랍의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 한 가지 카드가 있긴 있어요. 공군력은 열세지만 이란이 또 미사일하고 드론 강국 아닙니까? 이란이 맹긴 그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큰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쪽에 물론 이란이 팔았죠. 뭐 군사 전문가가 추산하기에 이란에는 뭐 3,500기의 공격용 자산 드론 또는 미사일이 있다 그러는데 요 미사일 3,500기가 다 이스라엘로 날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일부는 날아갈 수 있는데 다시 이란이 이렇게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하면은 저 사진에서 보십시오. 가까운 곳에서 드론이나 미사일이 공격하면 상당히 방어력이 약해지는데 저게 쭉 2,000km를 날아서 이스라엘을 갈리니까 가다 보면 이라크, 시리아 영공을 지나고 또 아래에서 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고 지난 4월엔 그러기 때문에 예멘의 후티 반군한테 미사일 적 아래에서 쏜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지난 4월식으로 사우디가 요격하고 요르단이 요격하고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있는 미국 구축함 요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강국인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란이 딜레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보면 끝판왕은 이스라엘의 공군, 이스라엘의 베스트 파일럿인데 마치 전에 이 장군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장군이 카리스마하고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이란한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그냥 발목이 잡혀 코가 석자죠. 그리고 차이나도 섣불리 나선 사정이 아니에요. 차이나도 참 힘듭니다, 요새. 근데 제가 보기에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붙든 말든 간에 하여튼 이 중동은 승자 없는 끊임없는 전쟁이나 어떤 그 긴장 또는 이렇게 이 갈등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파일럿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